왜 궁금한 거야? 짬뽕에 이물질 넣으라고 지시한 거 정말 강지영 너 맞아? 깨끗하게 인정했잖아. 대체 뭐가 더 궁금한 건데? 내 동생 강재혁은 이 정도로 밑바닥은 아니었어. 형이 내 입장이라면 그런 악연으로 얽힌 여자와 계약을 하고 싶겠어? 무슨 상관이야? 어차피 넌 기설아 씨 남편 한지섭이 아니라 강재혁인데 너만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건 착한 형한테나 해당된 얘기지. 형 내성질 알잖아. 뒤끝 돌아온 거. 정말 네가 지시한 일이라면 그 책임도 져야 할 거다. 할아버지 쓰러졌어. 회장 자리 공석이야. 이 일에만 매달릴 상황 아니라는 거 형 잘 알잖아. 결제할 서류가 산더미라고. 그래, 일 봐라. 혹시 할아버지 쓰러지실 때 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? 아니,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땐 할아버지는 이미 쓰러져 계셨어. 어머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. 근데 왜 도우미 아줌마가 집에 와서야 구급차를 부르는 거지? 도우미 아줌마가 들어와서야 구급차를 부른 게 아니라 구급차를 부르려고 나오는데 도우미 아줌마가 들어온 거야. 그래? 현미령까지 나타나서 사람 피 말리는데 아버님이라도 저 좀 도와주셔야죠. 세상 미련 좀 그만 놓으시라고요. 제발요. 네. 혜림이가 들켜요? 그래서요? 재욱이가요? 알았어요. 진혜림, 제법인 줄 알았더니 그걸 들켜서 재욱이까지 진창에 빠뜨려? 한지섭, 대체 무슨 생각으로 혜림이 감싼 거야? 설마 혜림이한테 딴 마음이라도 생긴 거야? 왔니? 들어가서 좀 쉬세요. 제가 할아버지 옆에 있을게요. 내가 무슨 낯으로 집에 들어가서 쉬겠니? 며느리라면서 시아버지 지병도 모르고 살았는데. 너나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와라. 밤에 교대하자. 할아버지 보고 가.